자, 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사회 모의고사 이제 시작할게요. 사회 모의고사 1번 문제는 저번에는 역사를 계속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국사로 넘어갈게요. 2015년 개정교육과정 이 한국사 성취 기준에 가와 그 다음에 나의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는 건데 그 성취 기준은 이제 참고를 해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문제를 풀기 전에, 한국사와 관련된 그 성격과 목적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발췌해서 한번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 보충페이지 1페이지를 펴보세요. 보충자료요. 자, 보충자료 1페이지 보면 한국사의 성격하고 이제 한국사의 목적이 있는데, 자, 한국사라는 것은 어디에서 지금 배우는 과목이죠? 고등학교 1학년 에서 배운 건데 이제 2학년 뭐 3학년도 이제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되게 1학년 이렇게 2학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인데요. 그 요번에 이제 개정 그 한국사가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교과서죠. 그래서 예전에 검정교과서였는데 국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11월 28일 날 이 교과서가 이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대충 그림이 나오시죠? 예. 그래서 있는데, 요게 지금, 상당히 정치적이거든요, 이게요. 예. 정치적이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제 생각에는 이제 선거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과정 자체가 이제 개편되고, 어떻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또 개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 강의 그 내용은 그 올해 한 해만 딱 유효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예. 그래서 다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은 또 새로운 교육과정 아니면 전에 있었던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요번에 한국사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한국사 제가 그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연수를 다닐 때 그 정치사 중심으로 이제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사 하면 그 중학교 역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개정 그 한국사는 정치사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간간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사회경제사나 대외관계사나 문화사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치사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키워드는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관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반복된 것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 역사적 사실 이해, 역사적 자료 분석 해석, 그 다음에 역사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그다음에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력, 정체성과 상호정책 쭉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또 대풀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한국사 외에도 또 세계사, 동아시아사 계속 대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4개의 정확한 명칭과 의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한국사 목적을 좀 볼게요. 자, 그 한국사의 목적은 한국사를 꼭 한국사만 보는 게 아니라 뭐와 같이 연관시켜서 보는 거죠? 세계사. 한국사와 세계사 같이 연관시켜서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한국사의 구체 목적이 나오죠? 목표가. 한번 볼게요. 자, 가를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중학교에서 학습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사를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사를 아우면서 한국사의 특성을 분석할 종합적으로 인식한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정치사죠. 예. 그래서 그 개정교육과정, 예전 개정교육과정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죠. 정치사 중심이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역사의 산모님을 이해하고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를 역사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외부 세계와 교류하여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가진과 동시에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에 관련된 자료 분석하고 비판하는, 종합하는 탐구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사의 주체를 인식하고 현대사회 발전 능력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운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중심으로 해갖고 정리하고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관련된 그 1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가와 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는 그 여기 이제 보면 역사 사실 이해해가지고
쭉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은 다양한 매체로 얻은 역사정보를 모아하는 능력이죠. 요거 애우두셔야겠죠. 분석, 토론, 종합, 평가하는 능력이다. 예.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들은 애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은 모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과거사에 비추어서 오늘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네 개의 그 의미들 꼭 외워두세요. 제 생각에도 이제 여기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개의 의미. 그래서 네 개의 의미 아니면 그 명칭 쓰다는 거나 아니면 의미들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요것만 달달 외워도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교육과정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너스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자, 보너스 문제는 이제 그 사료가 어떤 사료냐면 요거는 이제 그 명나라 때 사료예요. 명나라 때 사료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원래 양쯔강, 그러니까 장창강 하류 지역에는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양잡치는 일이 주업을 했기 때문에 하고, 뽕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이제 양쯔강 하류 지역에 어떤 산업이 발달됐다고 할 수 있어요. 면진물이나 절진물. 이걸 이제 부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업을 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때까지는 그 양쯔강 하류가 곡창지대였죠. 양쯔강 하류가. 근데 이제는 곡창지대를 어디로 넘겨주냐면 양쯔강 중류죠. 그러니까 호강이라고 하죠. 오늘 호남서 호국성 지역.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뭐냐면 소주와 항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소호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명나라 때는 뭐예요? 양강, 호강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양쯔강 중류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더 북쪽 올라가죠. 네. 그래서 상류지에 올라가죠. 그래갖고 양쯔강 상류는 사천성 있죠. 네. 사천분지. 그래서 이제 그 사천성 일대가 이제 뭐냐면 평야지대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농업의 중심지가 이동했다는 거,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어느 지역에서 식량을 가져올까요? 뭐 쉽죠? 네. 그 호강 지역, 그러니까 양쯔강 중류 지역,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시 농업사회 발달 내용, 그러니까 명나라 때의 농업사회 발달 내용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들 좀 쓰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당시 면화나 외래작물, 외래작물이라는 건 옥수수, 그 다음 고구마, 콩, 감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기작이 학살이 되죠. 이기작. 이기작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도입됐어요? 송나라 때부터. 근데 이제 널리 확산된 것은 그 명나라 때고요. 일부 지역은 상기작까지 가능해요. 상기작까지. 자, 그런 이제 그 농업발전산들 쭉 쓰시면 돼요. 뭐 강계수업 발달하고, 뭐 지지전으로 이제 경제적 관계가 이제 바뀌고 등등등. 이렇게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풍작물 같은 것들 재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요 명만에서 이제 청초 넘어가는 거. 요 시기는 우리가 이제 중국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 맹화론 라고 얘기했던 시기죠. 내재적 발전론 했다는 거.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의 그 조선후기의 농업발전상 있죠. 요런 것들 약간 생각해갖고 이제 대입을 하시면 금방 문제가 풀리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와 관련된 문제가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13년도 기출문제, 그 명나라의 어떤 농업발전 상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19세기 후반 어떤 독일 역사학자들의 발언이다. 자, 이 역사학자가 연구 목적을 써보고 위주적인 의미를 이 역사학적 시각에서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랑케죠? 첫 번째는 자아소고,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랑케는 자신을 죽이고, 본래 어떤 상태로, 생태가 아니라 상태로 고쳐주세요. 너무 편해. 자,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 사회를 통해서 얘기한다. 사회를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역사는
과학을 수집하고 발견하는 탐구하는 점에서 과학이지만, 그리고 발견과 인식한 걸 재창조해 성숙한 것은 예술이다. 그래서 그 랑케는 과학과 예술을 동시에 중요시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것이니까. 그래서 역사를 연구할 때는 사료 비판 이런 것들 과학적 방법하지만 대중에게 그걸 제시할 때는 예술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문학적으로. 그래서 랑케는 뭘 강조하죠? 내러티브를 강조하죠. 예, 내러티브 서술 양식을 강조하는 게 또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 랑케인데, 랑케하고 사학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왔을 거야.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작년에는 나 사학사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왔는데,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전에 해마다 나왔는데 어쩌다 이제 한번 안 나왔던 거니까. 자, 그래서 랑케와 관련된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 보충자료에서 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랑케 사학이 있죠. 예, 그래서 랑케 사학은 이제 특징은 사료 비판과 분석. 그래갖고 나름대로 이제 역사학을 독립하게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역사학이란 독자적인 학문이 없었죠. 어디에 속해 있었죠? 문학에 속해 있었죠. 네, 독립을 시켰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문헌사를 되게 강조해요, 사료를. 근데 이제 주의할 건 그때 문헌사는 공적인 문헌사로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사, 제도사 이런 것들은 외교사 같은 것들은 잘 해도 뭐 사회사, 경제사 같은 건 좀 뭐냐면 제대로 그 연구가 안 돼 있다는 그 문제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가는 과거를 판단하지 말고 그 사실 자체를 충실하. 이걸 이제 자아소고라고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개별을 강조했다. 개별. 전체보다는, 구조보다는 개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하면, 사회학의 실증주의라고 하면 개별을 파악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뭘 끌어내는 거야? 법칙을 끌어내는 거죠. 그게 아니야. 그 랑케의 그 실증주의는 실증주의 반만 받았어. 홍태 실증주의. 그래갖고 법칙성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개별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개별 안에는 하나하나는 신의 입김이 들어가 있다. 그건 랑케가 룰트비 신자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예. 그래갖고 추상은 철학에서 하는 거고 개별적인 것들은 뭘 강조한다? 역사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랑케의 그 뭐냐면 사관은 또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역사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독일 역사주의가 있죠? 개별성을 되게 강조하는 역사주의에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중세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죠. 근데 이제 그 서양의 중세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계몽시대부터 이 중세를 어떻게 봤어요? 인식했어요? 중세를 근대로 가는 어떤 가독이 좀 낙후한 시기로 인식했죠. 근데 이제 그 랑케는 개별성을 강조했고 중세 자체를 뭐예요? 하나의 독립된 시대에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세 연구에 또 플러스 된 것이 무슨 주의? 낭만주의죠. 낭만주의. 그래서 랑케의 그 역사학에 영향을 줬던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실증주의, 사료 비판과 분석에 영향을 줬고 개별성 탐구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역사주의, 그것도 개별성, 그 다음에 그 먼저 낭만주의, 중세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갖고 근대 역사학을 형성하는데 그 기여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언급한 것처럼 역사를 과학과 예술을 동시에 보죠. 예. 그 다음에 역사학에 영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파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역사 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 전달하는 걸 가져야 됐고, 교훈을 얻는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 인간관계.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건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과학적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이 후에 그냥 미칠 것이다 하는 그냥 단순한 짐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법칙성을 강조한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단순히 인간관계 그냥.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단순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식의 이제 좀 약간 그 인간관계다. 그래서 개별적 사실들을 파악하면 직관적으로 인간관계가 파악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인간관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적 문헌 가치 사료를 인식했다는 거. 근데 역사 교육의 문제점은 뭐가 빠졌죠? 개별을 강조했지만 맥락이 빠졌죠. 구조가 빠졌죠. 그래서 맥락과 구조가 파악된 것은 어느 때예요? 이제 나중에 20세기 넘어간 신사, 사회과학을 받아들인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 만들어서 또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를 의미 부여보다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면서 암기주의 역사학습을 강조했고요.
그러나 공적 문화 유지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하류, 자료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적 문화 사회다 보니까 어디 중심이죠? 정치사. 지배자 중심의 역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뭐냐면 비판적, 예,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뭐죠? 신사학계열이죠. 신사학계열은 랑케 사유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뭐냐면 그 자료나 사료의 학대, 인식 학대 통해서 그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사나 문화사나 이런 것들 연구하기 시작해요. 예,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랑케 그 사학사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파란 책하고 녹색 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 남색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자, 3번은 이제 신라 민정문서와 관련된 건데 기획하고 니은의 토지 성격을 성당의 토지 관련 개혁과 관련해 서술해 보시오 했는데, 자, 기획의 내용은 이제 뭐냐? 공연이죠, 공연. 그래서 이제 그 신라 민정문서와 관련된 부분도 시험 문제에 이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나왔죠? 이게 아마 국민력 기출 문제와 관련돼서 나왔던 것 같은데, 민정문서 목적, 그거 쓰라는 거 있죠? 예, 네, 그다음에 민정문서에서 파악할 내용들, 간단하게 나왔어, 그냥. 예, 네, 근데 민정문서 관련된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경제사 관련돼갖고. 그래서 민정문서 관련된 그 내용 중에, 그 목적과 내용은 여러분들 기출문서 봤으니까 다 아실 거고,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공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연. 그 다음에 이제 개연.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자, 원래 연이라는 것은 뭐죠? 연이라는 것은 자연어예요, 자연어. 예. 그래서 연수유답전이라는 말 있죠? 연수유답전은 누구한테 준 도지예요? 예? 자연어. 일반 가족. 자연은 보통 한호당 5명 평균 잡아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근데 이제 이 자연호를 국가가 임의대로 뭐냐면 편제된 호가 있어. 이게 이제 공연이죠. 예. 그래서 이 공연은 되게 이제 그 상상호에서 하호까지 보통 9등급으로 이렇게 편제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편제된 기준이 뭐냐? 그 당시에는 세금을 거둘 때 토지는 부차적인 거야. 뭐가 중요한 거죠? 성인 남자 노동력이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토지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토지보다는 성인 남자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거뒀거든요. 세금을. 노력도 징벌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 남자가 얼마나 많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성인 남자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코로 나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헌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이제 개헌이 나왔는데, 개헌이 난 것은 국가가 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뭐냐 이걸 그 뭐냐면 그 호를 계산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상호 같은 경우에는 뭐 9 이렇게 쓰고, 그다음 하호는 1 이렇게 합치면 마을 단위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예, 네, 이게 개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연수유답이니 뭐 내시령이니 간모답이니 출주미답이니 그런 말들이 쭉 있잖아요. 자, 보통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간모답, 내시령답 이런 것들은 국가의 공전이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공전이라는 것은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는 어디에 그 수족권이 설정돼 있죠? 민호에 설정돼 있죠. 근데 이제 통일신라시대 때는 그 민호에 설정됐던 설도 있어요. 일반 민호에. 근데 또 유력한 하나는 민호가 아니라 어디에 마을 공동체 토지에 수족권이 설정됐다는 거. 이거는 이제 고대 중국도 마찬가지죠. 삼국시대 때 중국도. 삼국시대 때 중국의 대표적인 그 제도가 뭐예요? 정정제죠. 근데 이 정정제라는 것은 이제 그 맹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제도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뭐냐면 조법이라고 해갖고 주나라 때 조법 제도가 이제 거기에 반영됐다는데, 조법에 보면 그 국민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민이 세금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쳐? 음낙 공동체에 있는 공유제가 갖고 일을 바치고 일을 열심히 해갖고 그 세금을 갖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노동지세, 이렇게 중세시대 때도 공유지에서 일을 해갖고 갖다 바치는 식이죠. 노동지대.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여기 연수유답이라는 게 있는데, 연수유답은 이제 민전인데, 이것을 이제 성도왕 때 개혁정책에 연결시키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자, 송나라대 개혁정치는 그 당시 그 농민들에게 뭘 줬죠? 정전을 줬죠, 정전을. 그 이제 당나라의 군전제 영향을 받아서.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정전을 줬다 해서 국가 토지 소유권을, 그러니까 국가 토지를 나눠서 줬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예, 네. 어떻게? 원래 가지고 있는 국민들, 백성들 토지를 인정해줬다, 정전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추인을 해줬다. 아, 물론 예전에는 지급선이 이제, 나왔지만, 지급선, 요즘에 지급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 추인선을 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신라민정문서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와요. 예, 그 무궁무궁해, 무궁무진한데, 그 내용 다 좀 파악을 해 두세요. 예, 요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은,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조청, 삼민, 수용, 무역장전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조청, 삼민, 무역장전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이제, 다음 조약을 통해서 청이 조선을 얻었던 권한 두 가지를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얻었던 권한이죠. 처음 얻었던 권한. 자, 처음 얻었던 권한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내지통상권이요. 내지통상권. 그 다음에, 성정 개설권. 서울과 양화진에. 이 개설권인데, 내지통상권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지통상권은 이제 보면, 원래 이제 그 안에는 내지 채판을 해갖고, 이제 뭐냐면, 그 내륙 지방의 시장에 이제 운반하여 판매한 상해인데, 이거 어찌 좀 금해요. 여기도. 근데 예의를 뒀죠. 내지 채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지방 간 허가서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예의 조항을 줬어. 근데 그 예의 조항이 진짜 그게 원칙이 된 거야. 근데 이때 지방 간 허가를 받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청. 제문포 조약 이후에 청나라 군대 주변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어떻게 해요? 내지에 들어가서 직접 팔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초창기 때 무역은 무슨 무역이었어? 개항 초기 때 무역은. 거누지 무역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거주에서 이제 10리, 20리 밖에는 못 나가잖아.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누가 한 거야? 한국의 상인들. 이제 중개 무역 형태가 됐는데, 이게 깨지고, 그 곧바로 누가? 이제 외국 상인들이 직접 가게 되는 거죠. 일본도 후에 이제 개정된 조일 수호통상 조약을 통해서 직접 또 뭐냐면 내지통상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개 그 상인 역할을 했던 한국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한국 중앙 총상회에서 뭘 펼치죠? 입금 수호운동, 아니 상권 수호운동을 펼치죠. 상권 수호운동. 예. 그거 이제, 그래서 이, 그 조약의 그 내지통상권의 영향 같은 거,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추가 예전에 이제 원본에는 내지통상권 관련된 내용에서 영향 써,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점짜리 문제여갖고 제외했어. 그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밑에 거기 첨부한 자료 있잖아요. 거기는 이게 있어요. 예, 그 내용이. 자, 그 다음에 그 여기 이제 줄친 부분이 있는데, 자, 각 조약국들과 부여하는 모든 균점의 예화는 다르다. 이건 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균점. 국제법상 뭘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 국제법상 이제 뭐냐면 체육대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 요 내용은. 예. 체육대우를 적용하지 않는다. 체육이라는 대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A국과 B국 간에 맺어진, 맺었을 때, 그 맺어진 조약 중에 그 유리한 조약을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유리한 내용은. 예. 그래서 이 체육대우와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체육대우는 최초로 어디에서 인정받은 조약이에요? 조미수호통상조약이죠. 예, 조미수호통상. 예. 그래서 원래 일본이 그걸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강화도 조약할 때 그때는 이제 배제됐다가, 조미수호통상 조약 때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체육조약이나 뭐 관세권, 요 관련된 내용은.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다음은 영초기 때 어떤 반란에 관련된 사유이다. 이 반란 사건의 명칭을 쓰고 이주진 봉건을 실시한 군사적 배경을 써보시오. 자, 요거 이제 사료를 각자 읽어보시고 요거는 금방 알겠죠? 뭐와 관련된 거죠?
정난의 병이죠. 예, 이 전난의 병과 관련된 건 예전에 기출문제 나갔던 거예요. 전난의 병은 전난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의 간신배들을 없앤다. 이 명분이에요, 일종의. 그래갖고 누가 읽혔어요? 영납제가 읽혔죠, 영납제가. 그래서 읽힌 명분, 그 실제 이유는 뭐예요? 원래 이제 그거는 이제 홍무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홍무제는 이제 그 자기 아들들에게 뭘 나눠줬어? 병권을 나눠줬죠. 그 주변에 병범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병범을 왜 지키려고 하냐면, 그 당시 몽골족들이 패퇴해갖고 북쪽 갔죠. 예, 그 북원이라는 나라가 만들 그 이어지고 북원도 곧바로 해체돼서 이제 오일라트나 타타르나 이런 부족들이 만들어지죠. 계속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병방 호울 쪽을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세관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거기에 이제 배치시켜놓고 그 사람들에게 군사권을 주게 되죠. 예. 그리고 항실의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항실을 이제 좀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것들인데, 종친이라는 사람들이죠, 일단. 근데 이 왕자들 종친이라는 사람들이, 항실의 울타리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또 뭐야, 심히 가질 때는. 항시 비수를 또 꼽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손자인, 그러니까 천자들 죽었죠. 그래서 홍무제의 손자가 이제 그 해제가 즉위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 그대로 놔둬서 안 된다. 얘네들 그 뭐냐 병왕들이 갖고 있는 세왕들이 갖고 있는 군사권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반발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제일 이제 힘이 셌던 연왕은 이제 오늘날 북경 지역에 지켰던 그 왕이었던 그 영납제 들고 일어나갖고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내었던 명분은 뭐냐, 그 당시 어린 해제 옆에 있는 간신배를 쳐낸다. 그래서 정난의 변이 일으켰죠. 자, 그래서 이 정난의 변을 이제 익히고 나서 이제 그 영납제는 그 당시 이제 그 수도를 남경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북경으로 이동하죠. 예. 그래서 북경으로 이동한 그 뭐냐면 북경으로 이전한 이유 세 가지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북경은 자신의 근거지고, 그 다음 몽골족 호율 쪽으로 방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그 뭐냐면 지역적 교체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남쪽은 주 경제적 중심이지, 북쪽은 정치적 중심. 그래서 통일 정권의 안정성을 깨할 수 있다. 지역 간의 분열을 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받고 자,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뭐가 관련된 문제냐면, 일본의 이제 고대 도시 국가, 수도의 변천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나왔던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료 나에 비해 당한 도시를 자료 가에서 찾아서 써보고, 자료 C에 천도하게 된 실제 목적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자, 일단은 B는 어디일까? A는 어디죠? A는? 일단? A는 뭐예요? 아스카노미아. 아스카노미아. 예. 그래서 요 지역이 아스카 지역이죠. 예. 그 다음에 694년에 잠깐 이제 수도 삼았던 것은 집도처형에서 이제 문무처원까지. 요거는 후지라고. 보통 코가는 많이 들으면 경이란 뜻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미아라고 해서 이제 궁만 있었어요. 궁만. 궁. 그래서 궁은 있고, 뭐냐면, 총알이 필요할 때마다 수를 갖다가 옮겼어. 근데 이제 윤령체제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정비되고 나서, 그 이제 간청들이 많잖아요. 들어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먹여 살릴 수 있는 뭔가 그 시설도 필요하고, 백성도 이제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궁만 있어서는 안 되죠. 간청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인지도 이제 계획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자강성을 바탕으로 해갖고 계획도시를 만들게 돼요. 일종의 오늘 수도. 이게 경이에요, 경. 그래서 최초의 경은 후지라고죠. 예. 그러다가 이제 후지라고에서 이제 뭘로 옮기냐면 헤이조코. 간메이처왕 때 옮긴데, 요 헤이조코 때부터 무슨 시대라고 해요? 여기가 나라 분지일 때거든요. 나라 시대. 그래서 나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할 때 나라 있죠? 예. 그래서 나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100년 있다가 8세기 때 그 어디로 옮기냐면 저쪽 이제 그 간무천 때죠. 나가오카코로 옮겨요. 그래서 그때 옮기려고 했는데 여기가 옮기고 나니까 포로기 입지가 안 좋아.
홍수도 일어나고 뭐냐면 전염병도 돌고 등등 해가지고 불길하다 해가지고 다시 그 약간 북쪽인 어디로 해양권 옮기죠. 해양권. 예. 그래서 나라를 수하게 한다 같은 이제 해양권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수도가 정해지게 돼요. 그 해양권은 이제 오늘날 어디예요? 오늘날 교토죠. 교토. 예. 그래서 해양권은 이제 어디에 근거지가 되냐면 하타시. 하타시는 어디에서 건너온 도레인들 가문이죠? 신라계통의 가문이죠. 그래서 하타시가 이제 이 해양권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쭉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보충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고대 일본의 수도 변천까지 좀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와 충돌 배경들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더 한 번 더 추가하자면 나니아라고 있어. 나니아. 보이시죠? 네. 나니아인데 이 나니아는 그 오늘날 어디예요? 오사카 부분이에요. 오사카. 그 오사카 이 나니아는 누가 개척한 도시냐면 백제 계통의 이제 사람들이 계획된 도시인데 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큐슈가 이제 보통 그 우리나라 문물을 받아들이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큐슈에서 북큐슈 일대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혼슈와 큐슈 그 다음에 그 일대에 바다를 갖고 기내 지역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내해가 있거든요. 센토나이카라고 하죠. 센토나이카를 거쳐가지고 그 기내 지역의 입구가 들어가는 곳이 뭐냐면 나니아 오사카예요. 그래서 이 오사카를 수도 옮긴 다음에 아스카노미아에서 여기서 뭘 한 거죠? 다이카 계시는 거예요. 왜 오사카 수도를 옮겼을까요? 대륙 문화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한 거죠.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오미라는 지역 보이죠? 그 지도상에 오미 보이시죠? 이 오미는 그 어디 왕조의 이제 그 중심지냐면 게이타의 왕조, 게이츠 왕조의 그 뭐냐면 중심지인데 원래 이제 그 게이타의 왕조는 오미에 이제 살았던 그 일종의 호족 세력들인데 나중에 이제 이 게이타의 왕조가 예전 청왕가를 대신해 갖고 뭐예요?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청왕가는 어느 쪽의 그 후손들이냐면 게이타이 그 개체 왕조의 후손들인데 그 게이타이의 중심지가 어디냐? 오미야. 그래서 이 게이타이는 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백제 계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척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이 게이타이 왕조가 그 백제 계통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다이칸 계신 후에 이 백제의 문물제도 대신에 이제 뭘로 바꾸는 거야? 당나라 식의 율령제도 바뀌게 되죠. 이런 것도 좀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도 배경 관련된 것은 불교 세력을 차단하고 후지라시는 뭐 견제하고 등등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 아트란사 일본사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책에.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 보면, 자, 다음 자료 A의 기억의 권리를 자료 B에서 찾아서 써보고, 자료 B의 공포 당시에 부유주의 어떤 위원들이 그 제한선거를 실시했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A는 뭐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요? 자, 여기 보면 만약 정부가 이를 침해할 경우에 인민은 정부에 대항한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정복하고 해산시킬 수 있다. 저항권 관련된 딱 나오니까 루쿠죠. 루쿠는 특징이 뭐냐면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루스토나 홉스 같은 경우에는 홉스는 모든 권리를 누구한테 양도를 해요? 네? 국왕. 그 다음에 이제 루스는 일반 의지 양도하죠. 일반 의지. 그럼 루쿠는 누구한테 양도할까요? 일부의 권리는? 네? 정부한테 양도해. 우리가 입헌군주제의 국왕을 양도했다는 건 없어요. 루쿠 사상은 없어. 그건 후에 이제 해석된 부분이고, 실제 이제 정부에 양도를 하는데, 그 중에 양도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기본권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자유권 중에. 소유권. 소유권은 양도하지 않아. 신성 불가침이야. 건드리면 안 돼. 만약에 정부가 이 소유권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쿠는 소유권을 되게 강조해요. 소유권은. 근데 상대적으로 루스토는 소유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예,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자연권 안에 있지만 이거는 그냥 필요 악이다 이렇게 인식한 거야. 아,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자료 B번은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국민의회 때 인권선언서죠. 그러면 인권선언 보면 일반 의지 표현이 나오죠. 일반 의지. 그러니까 루소의 사상은 영향을 받았다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루소는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당히 원래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루소의 사상 가지고는 부유주의 소유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루코의 사상이 필요해. 그러니까 루코의 사상을 여기다 집어넣죠.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다. 그래서 누구나 합법적인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요구한 경우 아니면 그것을 뺏을 수 없다. 명시해 놓은 거야.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봉건제 폐지를 선언했잖아요. 국민공회가.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선언을 했어요? 유산의 수정, 대사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들은 폐지시켰는데 그 뭐냐면 생산물 지대나 실제적인 봉건제도 유산들은 너희들 사라. 이거 왜? 이것도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부유자들이 이제 그 생산물 지대 이런 것들 징수했으면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들이 제17조야. 그런 것들. 참고로 나중에 국민공익 때 공포한 그 인권선언서에서는 소유권이 뒤에 있죠. 맨 뒤에 있어. 그 소유권을 그 뭐냐 신성불가침이라고 규정짓지 않아요. 공공의 이익에 따라 소유권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 국민공회는 완전히 뉴스 쪽으로 거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요거는 국민의회 쪽은 루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 답은 이제 어떻게 써야 되겠죠? 구조는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부유주의자들이 제한선거를 실시했던 이유가 뭐예요? 제한과 빈민은 잃을 것이 없으며 책임의식도 없다. 그래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 있는 구조이냐면 공산의 기출문제 있어요. 네, 공산의 기출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낸 거예요. 제가요. 공산의 기출문제에. 자, 그래서 제한선거를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죠. 자, 8번은 다음 내용이 담고 있는 조약의 명칭을 써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통합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요거는 이제 EU가 이제 성립하게 된 무슨 조약이죠? 아스트리히트 조약이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은 유럽의 정쟁을 막고 공동병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쉽지만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영국의 브렉시티 같은 그런 이제 현안도 있고 하니까 나올 것 같아서 냈는데 요거 내용은 이제 뭐 검색만 해도 금방 나와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교과서 내용을 안 적어놨네. 네. 하여튼 교과서, 세계에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통합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럽통합과 관련돼서. 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해볼게요. 9번. 자, 9번은 자료 A는 현재 문제가 되는 독도 영토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책교사, 김교사는 자료 A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 내용을 선정하려고 한다. 책교사 생각한 내용 선정의 선정 기준의 두 가지를 말해보고, 선정 문제점을 말해보시오. 기획의 선정 문제점을 말해보고, 그 다음에 김교사가 생각한 니은의 중요성 기준을 선택할 합리적 태도를 말해보고, 디귿에 고려할 때 세 가지를 제시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내용 선정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내용 선정이라는 건 뭐냐? 자, 내용 선정은 그 어떤 이제 역사적 사실을 가르칠 때 모두 다 가르칠 수 없죠. 그러면 중요성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뽑아서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내용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 선정이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 예. 이게 예전에 이제 그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녹색책을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리,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거기 5페이지에 보시면 학문적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죠? 두 번째가 이제 학습자 측면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측면의 원리가 있어요. 예,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요게 보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게 학문적 측면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학계, 역사학계나 이제 그 역사교육학에서는 어떤 원리를 되게 강조하냐, 중요성을 강조하냐. 보통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도구적 중요성하고 공직적 중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죠.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도구적 중요성과 부지적 중요성. 그래서 이제 고민 때 도구적 중요성이라고 뭐냐면 자 후의 사건들이나 오늘날 우리 생활에 큰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을 말한다. 여기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영향력이죠. 그래서 본질적 중요성은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준을 말하는 건데 본질적 중요성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본질적 중요성. 근데 금방 이게 본질적이냐 아니면 도구적이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건 어디서 찾아요? 본질에서 찾지 말고 도구에서 찾아야죠. 도구가 아니면 다 뭐예요? 본질이야. 그래서 도구의 영향. 영향력이라는 말을 써야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근대 자유주의 민족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 다음 4.19 혁명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영향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된다.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중간 시험 문제 낼 때는 본질적 중요성보다는 도구적 중요성을 쓰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점하기 편하거든. 채점하기.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이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본질적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을 쓰라는 말이 예전에 한번 공사기출 문제 나왔어요. 예문 자체도 외워두세요. 예문 자체도. 자, 그래서 있고, 그래서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가 있어요. 현재의 가치는 지금 중요한 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역사를 선정하는 거고, 과거의 가치는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서 중요한 그것을 꼽는 거죠. 근데 이제 각각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다 보면, 지금 중요하겠고, 꼽다 보니까, 실용적 과거에 매몰될 수 있고, 지금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역사를 왜곡할 수 있죠.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중요한 사건을 현재에 관련 없다는 이유로 외면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 과거의 가치를 이제 강조하면 지금 현재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예. 그냥 과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만 머물게 되죠. 이 대표적인 사관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실증사관이죠. 실증주의 역사관.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간념론자들이 그걸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죠. 크루츠나 컬링우드나 그런 사람들이 뭘 강조해? 과거보다는 이 사람은 현재를 강조하죠. 예. 그래서 현재주의 역사관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역사를 이제 그 학문적 중요성의 원리에서 역사를 선택할 때 네 가지 가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다 선택할까요? 다 골고루 선택한다. 그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현재의 가치, 과거의 가치를 골고루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두 가지 가치 중에 어느 걸 접목시켜가면 어떤 식으로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뭐 세 가지 가치가 기준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역사 내용을 조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야? 두 개, 세 개 다 절충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그 역사 교육학계에서는 제일 무난한 걸 선택하면 돼. 제일 뭐냐면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좀 빈도는 떨어지지만 버튼의 중요성의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것도 빈도가 떨어지지만 딱 한 문제 나온 게 있죠. 학습자 측면의 원리와 사회적 측면의 원리가 있어요. 학습자 측면의 그 원리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의 범위와 깊이, 인지 정의적 발달 단계, 그 다음에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 내용, 그 다음에 학습의 요구 필요 반영 등인데 자, 요게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를 반영하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죠? 피아제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 내용 이런 것들 이제 반영된 것은 뭐를 가는 거죠? 피아제 반대하는 영역 고인지 이론이죠. 예. 근데 이 현행 교과서에서는 이 두 개, 그 피아제 이론 반영한 거나 이 반영의 그 피아제 이론 반대쪽에 있는 그 영역 고유인지 이론자들이 중요한 내용들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의 한계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아제 이론을 학습 측면에 반영할 때 문제점이 뭐냐. 그 내용이 여기 3번에 적혀 있어요. 발달 심리학 이 부분 있죠? 반영의 문제점. 그래서 그 발달 심리학의 반영의 문제점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아제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발달 심리학 4부용은 일반적 능력이 의미한 것으로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고 추상적이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은 학습이 어렵다는 발달심리학의 그 뭐냐면 좀 맞지 않다. 이건 환경학대법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달심리학의 교과 교육 전용은 각 교과를 매개하지 않은
않았든지 과도한 일반화가 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라제인을 정의했고 각 교과의 특성을 무시했다.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회적 측면의 그 원리도 있죠. 그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목표나 목표의 관련성과 국가민족의 이해 이익 여부, 현재의 문제 해결 여부, 사회 변화 정대. 지금 이제 교과서가 이제 문제됐던 것이 요 부분이에요. 개정 계속 일어나잖아. 그래서 사회적 측면의 원리가 여기 반영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예. 그러면 이 문제점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번에 현행 교육과정이 뭐 사회과, 사회적 원리 측면에서 반영의 요구를 받아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판을 하고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의 역사를 숨기기 위해 뭐 외국에서 그렇게 쓰면 틀리고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는 그 역사 교육의 목적과 그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 꼼짝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녹색책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현 시국이 좀 불안전하잖아요. 특히 11월 28일 날 그 국정교과서 공포하고 그래갖고 그 강조실 문제점 외워두세요. 이것도 첫 번째로는 사회적 요구 반영이 반영된 내용이 강조할 경우에는 국가사회적 요구가 우월하게 작용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재적보다는 내재적 필요에 의해서 내용이 결정될 수 있죠. 그 다음 민족의 문화의 주체성, 정통성, 자주성, 독자성, 우수성의 인식 등 목표 설정에 의해서 반영된 내용만 선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사교과서가 민족주의만 가인되어 있다. 가인되어 있다는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향된 이동의기를 강요할 수 있죠. 예. 그 올바른 역사를 강조하지만 그 실제로 편향될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간사회, 생활사회의 모습을 등한시할 수 있고, 과거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왜 그죠? 현재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과거의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도 꼭 외워두세요. 국가 사회적 요구는 어디에 모순되지 않은 범위에서 추구할 수 있죠? 역사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모순되지 않은 범위에서 추구할 수 있다. 강조시 문제점하고 바람직한 방향. 그런 것도 좀 같이, 이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긴교사 자료 A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이 독도와 관련된 거죠. 책교사가 생각하는 내용 선정 기준을 두 가지 말해보고, 자, 1번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하는데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저는 독도 소유 숙종 때 안영복이 있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 인식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사실을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최교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뭐냐면 그 다음에 내용 선정 기준은 뭘까요? 이거는요. 자, 어떤 사실이 나중에 선택한 기준 영향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향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후대에 어떤 그 영향력을 줬는가. 이거 독도가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뭘까요? 과거의 중요시 여기는 기준을 또 선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있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현재적 기준도 될 수가 있어요. 현재적 가치가 지금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기획의 선정의 문제점을 말해보시죠. 뭐죠?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 그 부분도 안개는 꼭 쓰시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학습자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자, 학습자 측면의 고려 원리를 제가 이제 그 6페이지 있죠? 그래서 답안은 제가 저기 안 적어놨는데 그 수정된 답안에는 답안은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보면 뭐 학습활동 수준을 결정할 때 학생 인지적, 정의적 발달하기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 내용 그 다음에 학습 요구 필요도 반영했나 등등등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그 녹색책이 있으니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은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0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여기 이제 뒤에 이제 그 한문 해석 부분이 있는데, 동명왕평과 관련된 거죠. 동명왕평. 예. 이 동명왕평 관련된 사료는 그 뒤에 있어요. 굳이 뭐 다 아시죠? 요거는. 그래서 그 이규모가 왜 동명왕평을 썼는지에 관한 서문 내용이야. 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한문 사료 나올 때 삼국사기 서문, 삼국유사 서문, 제한홍기 서문, 동명 서문, 서문들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문들은 그냥 발라두세요. 눈으로 계속 보면 그냥 몇 글자 딱 보면 알아 대충. 예. 네. 그래서 이거 뭐 해석하냐고 시간 빼면 틀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동명왕평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동명왕평을 이규모가 왜 서술했냐. 이 목적이 뭐죠? 목적이 고구려의 건국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고려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한 국가의 사실을 구명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규모가 살았던 시대는. 네? 이규모. 바꿔 누가 쳐들어왔죠? 몽골족. 몽골족들이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칠시정권이 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어디로 천도했어? 강화도 천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규모는 칠시정권에서 발탁된 문인지예요. 네? 그래서 이규모는 이 사람은 이제 똑똑했는데, 오랫동안 벗을 못했어. 과거시험은 이제 일찍 합격을 했는데, 처사도 생활하고 있다가 이규모한테 뭐예요? 사바사바를 잘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문화시중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이규모가 죽은 후에 그 최씨 정권에서는 얘를 위해서 이제 이규모가 예전에 썼던 글들 있죠? 이걸 모아가지고 뭐죠?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문집을 만들어줬어요. 국가동국.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규모는 그 최씨 정권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최씨 정권을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인적 기질이 강한 뭘까요? 동명왕을 일종의 뭐냐면 그 건국 서사시대 쓰면서 그냥 칠시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이제 강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예. 자, 하여튼 그거는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배경이고, 그 목적을 쓰면 이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서술 동기는 여기에서 찾으면 제 밑에 있죠.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알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서술 동기예요. 그 밑에 있는 구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밑줄 친 책. 그 사서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구상국사에 뭘 계승한 거죠? 고구려 계승식. 네, 고구려 계승식. 네, 요거 보는데,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호를 고려로 정했잖아요. 고려. 그러니까 고려는 뭘 계승했던 거 알 수 있어요? 고구려를 계승했던 거 알 수 있죠. 어떤 분은 이제 고려와 고구려가 그 고려는 뭐 굿자를 빼가지고 고구려의 굿자를 빼서 고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원래 고려라는 말은 고구려 당시에 쓰였던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장수왕이 그 관련된 그 뭐 중원 고구려 비문 있죠. 거기에도 장수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려 국왕이라고 얘기해요. 고려 국왕. 그러니까 장수왕 이전에는 뭐겠는데 이후부터는 뭘 썼다는 거야? 고려란말 썼다는 거죠. 그리고 삼국사기에 제가 삼국유사나 다른 나라 사서에도 대개는 고구려란 말은 별로 없고 주로 뭐라고 했냐? 고려란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구려 썼던 나라는 어떤 책이에요? 삼국사기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지금 현재 고려와 예전에 고려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고려는 고구려라고 하고 지금의 고려는 이렇게 이제 지금 쓰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고려란 말은 고구려 시대 때 사용했던 국가 명칭이고 고구려와 병칭에 사용했다. 아니면 후대의 고구려는 전대, 후대의 장수왕 이후부터 고려란 국가명을 사용했다는 건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하여튼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이제 태어났던 나라인데, 문제는 이제 탄생했던 계승했던 나라인데, 문제는 이제 성종 때부터 바뀌어지죠. 성종 때 뭘로 넘어가요? 예? 여기 신라 계승 의식으로. 그래서 이제 또 있는데, 아직까지 성종 때까지는 포멸적은 또 고구려 계승 의식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누구더라? 서희가 말한 걸 볼 수 있죠. 서희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이중적 계승 의식이 현종 때도 와서 완전히 뭘로 넘어가죠? 신라 계승 의식으로 넘어. 왜냐? 현종 계열이 어떤 일이냐? 그 외척이 신라 왕실 계통이에요. 그래서 현종 때 한번 또 고려 왕통이 바뀌어지거든요. 신라 계통으로.
그러다가 이제 무인정권 들어와서 또 뭐죠? 고구려 계승이 등장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잘 대변한 것들이 이제 동명왕편이고 초창기 때 잘 대변했던 것은 구상국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있고, 그럼 이 책의 내용의 한계를 쓰시오. 이 한계는 이제 제 굿투게더 이제 찾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고대적 정통으로부터 복귀 내용을 하는 감성적 의식 수준으로 서사식으로 체계를 갖추신 의식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의식 수준의 서사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걸 최신 무신 정권 아래에 부족적인 지역적인 국가 시조를 간주하면서 사회통합, 안정화시키는 그 성격이 깊게 내재됐다. 왜냐면 이때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면 되죠. 고구려 계승의식을 너무 강조하면 그 고구려를 선조로만 생각하는 북쪽 지역의 사람들은 통할 수 있지만 그 남쪽 사람들은 안 돼. 그 나름대로 이제 또 계승이 있잖아. 신라 계승이시, 백제 계승이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민족이 쳐들었을 때 이 세 개의 계승의식을 하나 통합할 수 있는 상위 계승의식이 필요하죠. 시대적 유충이 뭐야? 고조선을 계승하는 식.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 반영돼. 그걸 내세워야 되는데 뭐만 내세운 거야? 네? 고구려 계승의식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시대적인 어떤 한계에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명왕편과 관련된 부분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이 붕당론인데 이 붕당론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당시대 때의 분당론과 성리학적 분당론 차이가 있다고 했죠? 한당시대의 정치가는 뭐에 입각해서 정치한다고 했어요? 청인? 상설. 그래서 하늘은 인간의 행위는에 따라서 하늘이 벌을 줄 수 있고 상승 기운을 줄 수 있다고 했죠. 인간을 대변하는 사람은 누구죠? 황제죠. 네. 황제가 모든 정치라는 거야. 신하는 옆에 보조해줘야 돼. 황제는 누구나 책임을 질 수 없어. 모든 사람들 책임을 질 필요 없고 누구한테만 지는 거죠? 하늘. 하늘에 책임진다는 거는 책임을 안 진다는 소리야. 네. 자, 근데 이제 성리학이 등장한 그러니까 송나라 때 등장한 정치가는 뭐예요? 공치주의죠. 이 공치주의라는 것은 모든 니는 사대부나 백성이나 그냥 황제 다 있어. 근데 다만 이제 왜 신분관이 형성된 거죠? 지가 얼마나 탁하고 청하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같이 기가 청한 그 뭐냐면 사대부와 황제 같이 정치의 공치주의죠. 그래서 예전에 한당시대 때는 붕당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신하들이 뭐냐면 패배를 만들었고 황제권을 위협한다. 하늘의 질서를 위협한다. 근데 이제 송나라 때로는 같이 공치주의를 내세우니까 붕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예, 부영세 붕당론에도 그렇고, 그래서 부영세 붕당론에는 성인의 당이 있고 분자의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소인대의 당이 있다. 분자의 당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왕조차도 황제조차도 어디에 가입하고요? 예, 붕당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선도 연산군 때까지 성종 때까지는 그 뭐냐면 붕당을 안 좋게 봤죠. 예.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 들어와서 산임 세력들이 이제 자각하면서 붕당의 인식이 바뀌게 돼요. 좋게. 그래서 붕당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밑줄진 발언을 한 이유를 말해보고 이거 기읍을 안 적어놨네. 예. 거기 가에 기읍을 좀 써보세요. 자, 조정신하들이 붕당을 만들어 마침내 허위풍조가 형성되었다 라고 말을 보고 크게 놀라 대신들이 말을 했다. 만약 붕당이 있으면 조정이 어려울 것이다. 이게 선조 수정신령이나 초기 때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림세력들이 들어오기 전에 초창기 때는 그랬어 내용 같은데 여기에서 붕당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조정에 싸움이 일어나고 왕권이 약해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 간의 전환. 자, 성당, 성조가 즉위하고 나서 이제 점차, 누가 이제 세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네, 사림들이. 그래서 사림들은 철저한 성량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의가 상소했는데, 분재의 당인지 송인의 당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요거는 무슨 분당관이 들어가 있죠? 구양수의 분당관이 들어갔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러면 선조가 니은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자, 그 당시 분당을 처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인과 서인의 두 분당이 참여한 분당 정치가 전개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분당이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요, 보면. 분당이 처벌된 사례가 어떤 걸까요? 예? 조광조. 조광조와 관련된 게 무슨 사하죠? 김효사하죠. 그때 이제 홍구파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실제적으로는 위헌상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처벌됐지만, 그때 이거는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이고, 명분은 뭐예요, 명분은? 조광조 일파가 뭘 만들었다? 분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벌된 거야. 그래서 분당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부정적이었던 걸 알 수 있죠. 예. 근데 이때 와서는 이제 분당에 대해서 분당 만든다고 해서 처벌되진 않는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분당론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그 7차 지도서, 국정 지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쭉 해봤어요. 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7페이지. 자, 그 분당의 정의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학연에 의하면 분당의 공정을 바탕으로 상호 비판 체제이며 성립적 정치 운영 방식의 한 형태다. 그래서 당쟁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자, 우리의 특유한 분당론 있죠. 이의 분당론이죠. 조제보합론. 그래서 조제보합론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분당간의 면책은 초기에는 부정적이었던 후기에는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조선 초기 때는 분당을 되게 제약시했어요. 중종 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죠? 김효사라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 들어와서 이제 사림세력들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분당에 대한 인식이 이제 뭐냐면 좋게 되게 되고 특히 이제 구양수의 주위의 분당론이 등장을 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구양수의 분당론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 분당론에서 진분과 위분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위의 분당론은 왕조차도 분당에 들어가야 된다. 인군 위당설 같은 걸 주장을 하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좀 외워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조선 후기에 쓰여진 서열계층의 역사서이다. 자, 이 책의 명칭을 써보고 현장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건국대전의 명칭인 기읍과 관련된 내용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 규정을 깨기 위해 조선 후기 때 그 서울대 활동 내용을 쓰시오. 이것도 예전에 그 공산형 기출 문제 때 관련된 나온 거야. 그래서 서울과 관련된 그 역사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인데 이 관련된 역사책이 뭘까요? 규사예요, 규사. 여기는 이제 규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서울과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규사 때 규는 뭐냐면, 해바라기 규예요. 해바라기 규는, 해바라기 뭐예요, 해바라기. 태양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름이 해바라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는 누굴 상징하고 있어? 임금, 왕. 왕의 명령을 받고 같은 그 뭐냐, 충성을 맹세했는데, 왜 우리만 참여하냐. 그래서 이 서울의 역사를 따져보고 우리도 지배층 양반의 이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그 역사가 그 규사다. 그래서 이 규사 외에도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중인대 역사서들이 많이 편찬되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 관련된 내용들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 편찬 배경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편찬 배경은 뭐랄까요? 경제 여건이 변하고 신분제의 변동상황 속에서 재력을 가진 서울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거는 뭐의 내용을 쓰시면 되죠? 서울금고법 내용을 쓰시면 돼요. 자, 건국대전의 명칭 서울금고법 뭐냐 하면, 먼저, 서울은 왜 언제부터 차별을 받았어요? 고려시대 때는 서울은 차별을 안 받았죠? 고려시대 때는 처와 첩이라는 구별이 별로 없었어. 물론 첩이라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대개 보면 여러 부인들이 있으면, 뭐죠? 첫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야. 그래서 모든 부인은 똑같아. 그 자식 또한 뭐 되죠? 똑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그 태종 때부터 이제 차별을 받기 시작하죠.
태종 때 서울 차대포를 만들었어요, 이상이. 그럼 왜 이게 서울 차대포를 만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태종이 즉위할 때, 즉위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방범 방석 형제들을 이제 죽이고 이제 즉위를 했잖아. 근데 그 방범 방석 형제는 자기 그 어머니 쪽이 아니죠. 신식 쪽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그 얘는 그 뭐냐면, 개비의 자식인데,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첩의 자식을 깎아 내릴 뿐인 거야. 그리고 자기가 즉위할 때 자기 형이 있었죠. 두 번째 왕이 됐던 정종이죠. 근데 정종도 아들이 되게 많아요. 조선시대 때 아들이 많기로는 정종이 제일 많아. 이 사람은 그 삶이 낙천적인지 몰라도 하여튼 자식을 많이 뒀어. 첩도 많이 뒀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정종이 자기 아들한테 넘겨줘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순례잖아요. 왕족과에서. 근데 그 감히 넘겨줄 수는 없겠죠. 지 동생한테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방언이한테 넘겨줄 때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를 일종의 그 뭐냐면 세자로 삼았어요. 세자. 세제가 아니라 세자. 왜냐면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버지가 이제 집주중 정통성이고 그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쪽 있는다. 그래서 세자로 친하면서 넘겼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는 정체의 자식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 때문에 자기 동생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겨받았으니까 자기 나는 정통성을 확보되는 거지. 그 앞에 있는 방석은 정씨의 자식이 아니고 정조도 정처야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어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서울 간의 차별을 뭐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량적 가치관에서 볼 때도 처의 자식과 처의 자식은 당연히 질서지어지고 차별받아야 되죠. 예. 그러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차별화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면 그 건국대에도 명시돼 있어요. 물론 그 밑에는 이제 양반들 입장을 때 양반의 어떤 지위를 이제 인정받기 위해선 수가 한정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의 자식들은 인정 안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조선이나 국가는 일부일처제는 유지했죠. 근데 일부일처제지만 거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일부일처 뭐죠? 다처제죠. 예. 여자들한테 별로 안 좋은 거야. 여자들이 선택하려면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 다처제 중에 어느 게 좋아요? 다 안 좋겠지만 일부 다처제.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서로 평등한 거니까. 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정을 깨기 위해서 조선 이때 서울대 활동 내용 뭘 써야 되겠죠? 여러 차례 집단 상속을 제기해 통촌 운동을 전개했고 나름대로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철종 때 뭘 내세웠다? 신내 통곡. 그래서 정조 때 신내 통곡하고 철종 대 신내 통곡은 달라요. 60년의 차이가 있죠. 네. 정조 때는 유기절 제한 금단정을 폐지하고 통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바뀐 것을 술러준다는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철종 때 그 신내 통곡은 요구와 서울과 관련된 것. 서울의 서울 금고법을 폐지시킨다는 것. 근데 이제 법제적으로 폐지됐다는 거고 차별은 계속 돼요. 그 외에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김교사의 진시황의 통일정책이라는 정책을 주제로 하는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사주를 제시했다. 진시황의 가해 정책을 실시 내용을 말해보고 기획에 들어갈 말을 서술해보시오. 그리고 예언의 유학자들이 생각하는 봉건의 실시 목적과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봉건제의 실시 목적을 말해보시오. 있는데, 자,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자, 다음 사료는 진시황이 가제도를 선택한 과정을 알려주는 사료입니다. 제가 사료 그 밑에 있죠? 그래갖고 이제 진시황이 등장하니까 이제 진시황 정보를 통일하고 나서 신하들에게 물어요. 봉건제를 실시할 건지 아니면 분연제를 실시할 건지. 결국엔 두 개의 의견이 됐다가 뭘 선택하죠? 분연제의 의견을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뭐다? 봉건제가 아니라 분연제예요. 예. 네. 근데 제가 착각해갖고 봉건제 적어놨는데 요거 폐지하고 분연제 고쳐주세요. 다만에. 예. 그래서 수정됐어요. 수정됐는데, 그 전에 한번 뽑았던 분들은, 출력했던 분은 봉건제로 적혀 있을 거예요. 예. 분연제로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그, 실시 내용을 말해보시오. 아주 쉽죠? 봉건제를 이제 실시했던 내용은, 그, 뭘 써야 돼?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군 안에 현을 두고, 그 다음에 장관인, 여기 장군이라고 적어놨네?
다발제 장군이 아니라 장관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장관인 군수 현령을 그 장군인 그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깐만요. 장관인 군수와 현령을 중앙에 파견 통치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요거는 01년 기출문에 나왔던 01년 기출. 그 예전에 그 9년제 쓰고 9년제 의미 있어. 아주 쉽죠. 네. 근데 오히려 쉬운 문제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 왜냐면 9년제는 다 맞힐 거고, 근데 9년제 의미 내용 쓰라고 하면 중문 한방 다 쓸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요번처럼 그냥 맥락 따라 그냥 채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디테일하게 채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질 수가 있어 이게 점수 깎이고.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이제 교과서를 이제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과서와 기본서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와 기본서를 달달 암기하고 쓰시는 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맥락 채점한다고 해도 그래서 유추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써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채점할 때 채점자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점수가 상황에 따라서 선생 위험의 리스크가 그러니까 그냥 정확한 문장을 키워드를 찾아갖고 에어 암기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떠들고 있지만 제 말을 정확히 그 우선순위 두는 게 아니라 어디 둬야죠? 교과서나 기본서, 통론 요게 우선순위예요. 네, 요걸 정확히 외워갖고 쓰는 게 좋고 유추는 제대로 하지 마세요. 유추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장을 보고 나름대로 유추해갖고 써버리면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정치가 개혁 목표와 니은의 유학자 생각과 봉건제 실시 목적과 일반적 역사제 생각과 봉건제 실시 목적이 다르죠. 자, 유학자들은 봉건제 상당히 이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상적으로 보고 있냐? 그거는 그 당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학에서 강조한 주공이 만든 거죠.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데 되게 이제 유학자들은 어떻게 봉건제를 이제 인식하냐면. 현황관계를 중심하여 새로 정복한 강대한 영토를 일족들에게 그 뭐냐면 북봉의 왕실 울타리를 삼는 제도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역사학자 그렇게 안 보죠. 이 봉건제가 주나라 때부터 처음 실시했다고 보지 않아요. 주공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은나라 때부터 있었어. 은나라 때도 도시 영맹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나라 제도를 합충시킨 거죠. 주공이 정비화시키고. 예. 그래서 역사학자는 은나라 실시한 봉건제도를 주대 학대 실시하고 중앙시 새로운 정복 영토에 왕실의 일족과 공신제도를 봉하여 운주교책의 사회적 공간을 수습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키워드죠. 운주교책이 때 사회적 공간은. 예. 그래갖고 요 내용들이 이제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봉건제도 실시한 목적, 유학제 봉건제 실시와 역사제 봉건 실시 목적이 다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노마공화정 말기 어떤 정치관의 방언이다. 이 정치관을 써보고 밑줄진 형상이 발생한 사회경제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정치관의 개혁 목표 개혁 내용을 각각 서술해보시오. 문제 너무 쉽죠. 예, 이거 뭐 고등학교 문제인데 요런 데서 틀려버리면 이제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 그 정치관은 금방 쓰잖아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그래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까지 써줘야 돼요. 예. 가이우스 그라쿠스 쓰면 틀리죠. 예. 그라쿠스 쓰면 틀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형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사회경제 배경은 포에니 전쟁 이후에 신부유층 이게 좀 유자가 잘못썼네. 예. 신부유층의 확산. 이때 신부유층은 출현 확산 이렇게 했는데 신부유층은 누굴까요? 예전에는 노비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에키테스. 그러니까 노비네스 에키테스가 그 당시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을 이제 활용했죠. 그 확대시켰죠. 토지양폐합 그 다음에 라티푼디움 확산 등 자유농민 몰락했다 여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포에니 전쟁 몇 차 포에니 전쟁까지 쓰면 2차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 왜 그러죠? 시초구 다녔잖아 하니발이. 그래서 그 뭐냐면 이탈리아 목표를 막 시접고 다니면서 농지가 황폐화되고 됐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개혁 목표는 자영농민을 부흥시켜서 사회분화를 해소시키고 노마 군사력을 약화시키는데 강화시키는데 그때 자영농민을 부흥시켜서 뭘 중장 보병층을 강화시키는 목적이죠. 근데
개혁령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몰수하고 무산 시민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무산 시민들이 이제 프로레타 계층들이 그 뭐냐면 무장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그 뭐냐면 누구야? 그 당시 그라쿠스 형제 개혁 부분은 시험문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그 일단은 8페이지에 이제 진시황의 정책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은근히 진시황의 정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쉬워서 그런지 안 나오고 자 그라쿠스 형제 기억 잠깐 볼게요. 형은 티비드리스 형은 그 기억은 어디만 기억하시면 되죠? 아까 얘기한 농지법 그 다음에 가이오스 형 동생 기억은 공물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키테스를 되게 우대하는 법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죠. 결국 둘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 결과 그 당시 이제 벌족 세력이 지배한 원로원 반대를 실패했고 벌족파와 민주파로 나눠졌다. 이런 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서양사 개론에서 한번 찾아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공 A 문제 설명을 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전공 B 문제 또 시작할게요. 예.